네, 반짝반짝 빛나는 님. 요즘 1인 기구가 많은데 진단비 보험도 필요하지만 이 간병인 보험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치매 보험과 간병인 보험 설명해 주시 좋네요. 라고 맞아요. 요즘 하셨습니다. 1인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. 네, 뭐 결혼도 맞습니다. 안 하고 나 홀로 줘. 그런데 그분들 나중에 아프면 누가 와요? 옆에 막 가족도 없으면. 아픈 것도 서러운데 또나 혼자 병원 가서 혼자 밥 먹기도 힘들고 누구 헬프미 도와달라고 하고도 힘들고. 그럴 때 간병 보험 있으면 간병인 옆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, 생각해요. 그죠? 맞습니다. 특히 사람이 아플 때 서럽잖아요. 정말 서럽습니다. 정말 맞습니다. 서럽거든요. 예. 제가 부가적으로 한 번만 더 조금 더 네네. 말씀드리자면, 일단은 요즘에 1인 기구가 늘고 있는데 보통 젊은 분들에서 1인 기구가 정말 많으세요. 근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, 네. 이제 비갱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제 제안서를 한번 보신다라면은 생각보다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으세요. 그렇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네. 생각을 좀 네, 합니다. 맞습니다.